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올여름 흐리거나 비 오는 횟수가 잦은 느낌이죠.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도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주말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볼 수 있겠습니다. 토요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 흐리겠습니다. 네, 기온은 비가 그친 후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30도 내외로 덥겠습니다. 토요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,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고요. 일요일은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0도,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. 네, 비가 잦은 느낌이지만 아직 장마는 아닙니다. 특히 7월 지각장마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. 시기상 다음 주가 남부와 중부지방 등의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때지만 다음 주까지 장맛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. 강원 지역은 월요일부터 중부지방과 대전, 충북 지역은 다음 주 화요일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.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레 소나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씩 가방에 넣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.